후배지만 예. 너도 참 팔자다. 진짜 비하인드 스토리만 없지. 예. 아 정말 그러네요. 근데 우리 무사한 청각께서는 나이트 좀 다니셨다면서요. 옛날 생각 안 나세요? 전 나이트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 한 번도 근데 없어요. 근데 왜 나이트 이상 입고 왔어요 저번에 녹화할 때? 어.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옛날에 물어보니까 나이트에는 관심 없었고 캬바레. 나이가 31살인데 무슨 캬바레예요. 어. 아니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클럽 문화죠 이제. 오히려? 아, 네. 클럽. 어. 클럽 그, 안윤상 씨하고 그러면 나이트 클럽 많이 안 갔죠? 나이트 세대 클럽 세대. 나이트 세대죠. 아 오히려. 클럽은 10년 전이니까. 저는 클럽 한 번만 가봤거든요. 아 그래요? 왜요? 시끄러워서. 야 한 번만 가봤어요? 네, 진짜 어떨까 가면 너무 귀가 아플까? 그냥 TV만 봐도 아 저기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TV만 봐도. 그러면 한창 나인데 나이트 클럽 뭐 이런 데 안 다니면 어디서 뭐 하고 노세요 우리 안윤상 씨는? 저는 정말 조용하고 되게 건전한 레저 취미 아까 말씀드린 낚시. 수영도 안 가고 갔던 낚시. 그런 거 좋아하죠. 참 재미없죠. 비가 진짜 조용한 데를 좋아하시네. 네, 특이하네요. 자 일단 너무 명물이고 재주가 많은 세 분을 모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 좀 아까워서 이번 주부터 특별한 시간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네. 아, 우리 DJ수가 또 뭘 준비한 게 있죠? 그렇습니다. 아, 저를 대신할 최신식 자동화 장치 노래방 기계를 소개합니다. 최신식 자동화 장치군요. 예, 네, 아니 사실 처음에 세 분이 너무 재주가 많으셔서 기계에 밀렸어. 기계에 밀렸어 내가. 아, 도저히 윤정신 씨로 커버가 안 돼서 기계를 하나 대회에 왔습니다. 아하. 부천 시내에 있는 노래방에서 급하게 뜯어왔어요. 그래서 뜨겁게 해줄 청춘 오라씨! 이끌어줄 청춘 오락실 오늘의 추억의 게임은 바로 자 뭘까요? 요겁니다. 네. 다른 생활? 요 기억나시나요? 책치기. 맞아요. 10원짜리 됐어. 책을 이렇게 구겨가지고 네. 완전 네. 같은 면 나오게 해서 돈 가져가는 건데 야 이거 보니까 옛날에 그 생각나십니까 이거? 이거 저 옛날 생각나시죠 여러분들? 머리조래. 예.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에는 길 가다가도 애국가 나오고 국기 개항식하고 그러면 맞아요. 가다 쓰고 이거 했습니다. 오후 5시 했잖아요. 오후 5시. 5시. 네. 오후 5시. 나는 자랑스러운 태국계 앞계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일동 차량. 다음 표정 없냐? 그만해. 자 그래서 추억의 게임 오늘은 책치기 하는데 벌칙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벌칙은 바로 이건데 네. 우리 청닭이 오셨으니까 흙마늘을 휘우는 정도는 또 여쭤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마늘은요 원래가 위장을 좋게 해주는 약으로도 많이 쓰이고요.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흙마늘을 많이 드신다 그러면은 아, 위에 좋아요? 예 마늘은 위에 좋은 음식입니다. 저 죄송하지만요 이거 저 공복에 먹어도 괜찮습니까? 예, 흙마늘 같은 경우는 그 맛을 갖다가 많이 죽이려고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요. 공복에 드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제가... 아, 제가 지금 위경련이 있는데 예? 마늘 계속 이렇게 음용해주면 좋아요? 아, 좋죠. 나 오늘 질 테다. 나 흙마늘 먹어야지. 자, 일단은 할게요. 자, 그럼 팀부터 가르치죠. 잠깐 네. 와주시고요. 다시 또 뒤집어라. 초등학교 때 돌아갑니다. 네. 어퍼라 뒤집어라. 뒤집어라 어퍼라요? 네, 뒤집어라. 그래서 팀별 대항이에요. 진 팀은 무조건 다 흙마늘이요. 아. 시작! 그렇죠. 아니 보기가 힘드네.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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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이, 질 것 같은데? 누구하고 이제 빨간 게 얼만큼 나오느냐죠? 두 개 나와야 되죠? 빨간 게 동시에 나와요. 어, 저 어디 치야 돼? 형. 중간 피하는 거. 가운데 뭐 하나, 뭐 하나. 떨어뜨려. 이렇게? 어, 뭉쳐야 돼. 뭉쳐야 돼. 아, 가르쳐 주기 없어요. 아이. 또 가르쳐 주기가 없어. 진짜 한 번도 이 사람이 어딜 쳐. 승부욕, 승부욕. 아, 선배님, 이러시기에요? 여기 이제 사회입니다, 선배님. 그럼 좀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치면 되지? 책 밖으로 떨어져도 낙이야? 낙이에요. 낙이면 날, 날 세는 이 안에서 해야 되지? 날 세는 바닥으로 쳐, 바닥으로. 너무, 너무 높아? 아니. 아, 바닥으로. 바닥으로 치었잖아. 꽝. 하나. 낙이잖아. 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소용없대요. 아, 우리 둘이 다시 해야지. 다시 해야죠. 아, 왜 나 떨어지냐, 그게. 어? 자, 알았어. 이제 튀기는 걸로. 튀기는 걸로. 이렇게 해서. 10원짜리랑 같이 튀란 말이야. 튀기는 걸로. 자, 진동 한번 한다. 자, 전화 왔다. 저거 받을 거야?
야, 이거 어떻게 두 개가 되나? 꽝 쳐야 되는구나. 맞다. 낭이야, 낭이야. 그럼 우리 승리죠? 두 번째. 1대0. 자, 이제 성종철 씨. 성종철 씨. 자, 갑니다. 자, 언 한 번 해주세요. 언. 어, 전화 받을까? 언. 아, 여기 있네, 전화기가. 얘들 공부하라고 이것만 했구만. 예. 야, 진짜 어? 개그맨이다. 진짜 개그맨. 야. 진짜 공부 안 했구나. 야, 공부들 안 했나? 전 교과서 자체를 이렇게 구겨본 게 평생 처음이에요. 만화책이나 구겨야지. 아, 자, 빵빵. 마지막 더 해야지. 아, 아니, 뭐, 이거 돌려갖고. 아이고. 아, 여기서 뒤집어. 화이팅! 이게 다 뒤집어야 되겠네. 야! 아!